자, 오늘 설명은 좀 어려워,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하면 무기 클래스 없다고 하죠. 무기. 칼,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인트라고 쓰고서 뭐 i라고 쓰면 여기에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수 아닌 값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면은 안 된다고 나오죠. 자, 정수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정수이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무기라고 쓴게 이유가 뭐겠어요? 이 변수에는 무기 리모컨 외에 그 어떤 값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이건 다 이해되시죠? 네. 무기라고 쓴 이유가 그냥 쓴게 아니에요. 인트라고 쓴게 그냥 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무슨 리모컨이 만들어질까요? 자, 칼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인가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실행되게 해보래요. 자, 그런데 이두 개의 타입이 다르면 여러분,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맞나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이두 개의 타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를 우리가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타입이 맞나요, 두 개? 여기는 더블, 실수만 들어올 수 있고 얘는 더블 타입이에요. 잘 되죠? 자, 하지만 이거는 서로 타입이 맞아야 달라요. 얘는 실수만 들어올 수 있다. 얘는 정수. 물론 수학 공리에서 얘는 뭐예요? 얘는 실수가 맞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거는 정수예요. 아예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게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안 나죠? 자, 그러면 얘가, 잘 보세요. D에는 오직 뭐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실수. 그러면 얘가 5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5.0으로 변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받은 도전 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되게 하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무기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우리한테 칼 리모컨을 줍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칼 리모컨이 자동으로 무기 리모컨으로 변해서 들어간다. 마치 잘 보세요. 자, 5가 자동으로 5.0으로 변해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정수가 자동으로 실수로 변해서 들어간다. 변수에 들어간다. 라는 뜻인데,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여러분, 칼은 무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상식에 비춰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칼은 무기이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바한테 상식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칼이 무기라는 걸 알지만 자바가 칼이 무기라는 걸 알까요?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칼은 무기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 자바는 그럼 무기가 할수 있는 건 칼도 할수 있겠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준다? 밑에다가 자동으로 복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워낙 복잡해서요. 제가 일단 단순한 모델로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변수에는 무기가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무기랑 연결되는 건가요? 이 변수는? 이 변수는 무기가 여기로 들어갈 순 없고 무기랑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라 자, 그럼 이 변수랑 무기랑 그러니까 그 무기랑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게 뭐죠? 요 안에 들어 있는 리모콘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여기 안에다가 무기라고 쓴 건 무슨 뜻이냐면은 A 무기라는 변수에 무기가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A 무기라는 변수는 오직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다. 다시 한번, 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무기랑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보세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 칼 리모콘이 여기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이 A 무기라는 변수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칼이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무기랑만 연결될 수 있는 A 무기는 지금 칼이랑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자바에선 여러분 입국 심사가 있어요. 입국 심사. 변수에는 값을 들어갈 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I가 O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가 당신은 정수가 맞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수 맞나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입국 심사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A 무기는 항상 자기 안에 들어오는 애한테 네. 물어보는 거예요. 무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정리. 자. 이 A 무기라는 변수는 오직 무기하고만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칼은 무기인가요? 자,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칼은 무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잡아도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요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는 오직 칼하고만, 그러니까 얘는 오직 무기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여러분 어때요? 실수이기만 하면 상관없죠. 그게 여러분 5던 50, 그러니까요. 5.5던, 50.5던, 500.5던 실수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는 무기, 그러니까 이 변수는 무기하고만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클래스 한 다음에 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은 무기인가요? 그렇죠? 우리 상식에는 창이 무기가 맞죠? 그런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알려준 거예요, 자바한테. 야, 창은 사실 무기야. 그러면 자바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창이라는 게 수많은 무기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국 심사를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무기이기만 하면 오케이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세요. 창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클래스 칼, 클래스 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오직 칼하고만 연결 가능한 이 변수에 지금 누가 연결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국 심사에 통과하려면은 자바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활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속여야 돼요. 물론 자바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식과 다르지만 자바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자바는 그냥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100% 자세히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여러분, 그리고 자바 공부할 때 책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네, 뭐 책을 사지 마시고 훨씬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5.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오류가 나죠. 근데
여러분이 자바를 만든 사람이라면은 이럴 때 어떤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자바점 메인점 자바 4 뭐 요건 알겠어요. 여기서 오류가 났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서로 타입이 안 맞는다. 이것도 알겠어요. 얘는 인트 타입만 원하고 얘는 뭐예요? 인트 타입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책을 안 보면 그럼 뭘 봐야 되냐? 이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세요. 진짜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바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자바의 의도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손실이죠?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변환이죠? 실수를 뭘로 변환하는데? 그러면 실수를 정수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변환하는데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기대한 메시지는 뭐예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바는요, 일단 여러분 두 개 타입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은 매몰차게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자바는 어떻게든 우리 개발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바가 그러면은 1차 시도가 실패했죠. 바로 들어가는 거 실패했어요. 그럼 2차 시도가 뭐 있죠? 바로 얘를 정수화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정수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0.5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뭐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도와주려고 이거 실수를 정수로 바꾸려고 해봤는데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활칼 한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죠? 여기에는 오직 뭐 활리모콘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리모콘을 읽어야 돼요. 활 리모콘 cannot be converted to 칼이 뭐예요? 내가 활 리모콘을 어떻게든 무슨 리모콘으로 바꾸려고 해봤는데 칼 리모콘으로 바꾸려고 해봤는데 할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일단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바는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한번 얘를 여기에 맞추려는 시도를 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오류를 내뿜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 문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제.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자, 클래스 무기 당연히 뭐 어디 있어야 돼요? 클래스? 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 지워볼게요. 일단 이게 되려면은 자, 일단 여러분 이거는 1차 시도는 실패죠. 바로 들어가는 건 실패. 그러면은 이 칼 리모콘이 잠깐만요. 칼 리모콘이 여기 들어가려면은 네, 칼이 무기라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건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무기가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무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칼이 몇 개 있죠?
칼은 한 개예요. 네. 이거 보시고 칼이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칼이 아니라 칼 리모 아 칼 설계도죠. 얘는 무기 설계도예요. 자, 지금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은 없어요. 칼 몇 개예요? 이거 복사됐다고 두 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칼은 여기 칼이 들어 있나요? 리모컨 들어 있죠? 칼은 여전히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무슨 리모컨일까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자, 그리고 그 리모컨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칼 객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에다가 내가 공격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그 신호는 누구한테 전달될까요? 그렇죠. 즉, 공격할 수 있는 애는 누구면 될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보이드 공격이라 하고. 이렇게. 자, 이걸 했어요. 자, 이제 맞춰보세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칼 리모컨이고, 칼 리모컨은 칼 객체와 연결되어 있고, 칼 객체 안에는 공격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공격 메시지가 누구한테? 칼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칼은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더블 D 오. 여러분, 여기 O가 D에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5.0으로 변질돼서 들어가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칼 리모컨이 여기에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무기 리모컨으로 변질되어서 들어갈까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얘가 자바에서 최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뒤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실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이상 여기에는 단 0.00001초라도 무기 리모컨 아닌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대체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으로는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는 알겠죠. 그냥 요게 칼 리모컨인데 여기 들어가려면 얘가 무기 리모컨이 돼야 되니까 밖에서 들어간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일단 칼 리모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칼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칼 리모컨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칼 객체에는 기능이 몇 개 있죠? 칼 객체에는 기능이 얘가 무기한테 뭘 받았나요? 칼에는 공격이 몇 개밖에 없죠? 그러면 기능이 한 개짜리인 객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버튼 몇 개짜리 리모컨이 있어야 될까요? 칼 리모컨은 버튼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 한 개, 그 버튼의 이름은 뭘까요? 공격 버튼이겠죠. 자, 그렇다면 버튼의 구성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그냥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자, 무기 리모컨으로 무기 리모컨은 버튼의 잠시만요. 자, 무기 리모컨 버튼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개수만 보면은 칼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1개, 무기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0개.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요걸 보세요. 여기 이제 무슨 리모컨이 있다? 여기에 칼 리모컨이 있습니다. 칼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이 버튼의 이름은 뭐죠? 그쵸. 이 버튼의 이름은 공격이에요.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무기 리모컨은 버튼의 개수가 몇 개죠? 그렇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무기 리모컨으로 바꿀까요? 이 칼 리모컨을 잠시만요. 칼 리모컨이고
옆에 제가 샘플로 무기 리모콘을 그려볼게요. 리모콘. 무기 리모콘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버튼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얘처럼 변하려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공격 버튼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칼 리모콘이 여기 들어가려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무기 리모콘으로 변질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칼 리모콘을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자바가 여기서 5를 5.0으로 지가 자동으로 바꿔서 넣듯이 칼 리모콘을 뭘로 바꿔야 된다? 무기 리모콘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5가 5.0으로 바뀌는 건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는데 칼 리모콘을 무기 리모콘으로 바꾼다?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칼 리모콘은 이렇게 생겼고 무기 리모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 간의 차이는 오직 뭐밖에 없죠? 이 버튼의 유무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딱 빼면은 얘는 뭐랑 똑같아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요 리모콘이 여기 들어가면서 공격 버튼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리모콘은 무기 리모콘이에요? 칼 리모콘이에요? 무기 리모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자 여기 칼이 있다고 해볼게요. 칼 네, 칼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좋아요. 대충 여기 칼이 있다고 해볼게요. 칼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녀석이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버튼을 뽑아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전히 얘를 가리키고 있... 아,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얘는 누굴 가리키고 있죠? 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모순이라기보다는 얘가 버튼을 뽑으면서 얘는 무기 리모콘이 됐죠. 무기 리모콘이지만 여전히 가리키는 건 뭐예요? 칼이죠. 그리고 칼 안에는 공격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격 능력이 있어요. 칼은 있어요. 칼 객체에는. 자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무슨 리모콘? 무기 리모콘. 근데 가리키는 건 뭐? 칼. 그리고 칼 안에는 공격 능력이 있지만 지금 뭐가 없어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 버튼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클래스로 리모콘을 만듭니다. 버튼 몇 개? 그 버튼의 이름은? 공격. 그렇다면 자 잘 보세요. 무기 리모콘도 버튼이 몇 개예요? 그게 공격이죠. 그렇다면은 칼 리모콘이 무기 리모콘으로 바뀌면서 공격 버튼을 잃어버릴까요? 여기서 지금 변질이 일어나요. 칼 리모콘이 무기 리모콘으로 변질되지만 공격 버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솔직히 얘를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오직 리모컨 버튼용으로만 만든 거예요? 버튼용으로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거는 요거를 이렇게 지워도 돼요. 여기다 abstract 붙여도 되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무기 에이 무기 뉴 칼 자 이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쩔 이게 상속을 했다고 해서 왜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설명 안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단순히 칼은 무기다라는 상식을 잡아가 알기 때문에 뭐 이 번수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칼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건요? 5.0이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자바랑 자바 컴파일러랑 다르거든요. 자바의 문법을 검사하는 문법 선생님이 있어요. 그 문법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얘가 5.0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알아요. 얘는 실수다. 실수를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솔직히 강행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실수는 5.0만 있는 게 아니죠. 5.5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안 돼요. 그에 반해서 자 이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변수명을 다르게 할게요. 자 이거는요 이건 돼요. 자 이거는 자동변환 X고요. 이거는 자동변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때는 얘가 지 마음대로 5를 5.0으로 형태 변환해서 넣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지가 알아서 5로 바꿔서 넣는 게 안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단 근거가 뭘까요? 자바가 어쩔 때는 군말 없이 지가 자동으로 바꾸고 어쩔 때는 뭐예요? 오류 내뿜잖아요.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이거 해볼게요. 자바가 어쩔 때는 형태 변환을 우리 개발체한테 말도 없이 강행하고 어쩔 때는 하지 않고 오류를 내뿜죠. 그 기준은 바로 안전한가 여부예요. 잘 보세요. 자, 정수를 실수로 바꾼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40을 실수로 바꿔요. 40.0이 되죠. 마이너스 255를 정수로 바꾼다. 마이너스 255.0이에요. 자, 값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바 요 안에서 요 문법을 검사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걔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여기에는 실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 컴파일러는요 얘가 온지는 몰라도 그건 알아요. 얘가 정수다 그건 알아요. 이거를 그 사람이 용인해 주냐 안 해주냐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정수더라도 실수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값 손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한 거야. 그럼 이런 문제 가지고서 자바 만약 개발자를 귀찮게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컴파일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정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int i에다가 5.5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안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실행해보세요. 이거. 계속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수동형 변환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아예 명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바 컴파일러가 이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 자바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 개발자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거 실수 아닌가요? 라고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의지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 실수라고 생각 안 하고 개발자 믿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동형 변환. 여러분이 수동으로 형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동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때 여러분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나요? 수동형 변환 해줘야 되죠. 이렇게 내린 거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자동형 변환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죠? 자바 컴파일러는 자기 선에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갑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개발자한테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개발자한테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거 가능한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줘요? 아, 잘못됐네 라고 하면은 고치는 거고, 아니면 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강행해.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바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자동형 변환을 해준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무기 A 무기 무기 6칼. 자, 아 여러분 이건 안 써도 돼요. 네. 자, 클래스 무기 클래스 칼. 무기 여러분 아까 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요 리모컨을 무슨 형태로? 무기 리모컨 형태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걸 직접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된다는 것은 자바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이제 근데 자동형 변환을 했다는 것은 자바가 이걸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왜 안전할까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바는 이거를 항상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알면은 네, 오늘 할 걸 다 한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요거 볼게요. 자바가 객체와 리모컨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바가 무서워하는 것. 자바가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자바 문법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만 아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리모컨을 제가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볼게요. 방어라는 리모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누르던 그 요청이 누구한테 가요? 칼한테 가죠. 그러면 이 공격에 해당하는 기능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리모컨을 여기다가 넣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방어 버튼에 대응되는 기능이 여기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 리모컨의 버튼을 넣었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이걸 눌렀어요. 근데 그럼 신호가 누구한테 가죠? 얘한테 가겠죠? 그런데 요 안에 방어가 없는 거예요. 자바가 이걸 무서워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TV가 있어요. TV가 있다 해볼게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버튼 하나 더 박았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그럼 신호가 가죠? 그런데 정말 천만 다행으로 내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버튼에 대응하는 기능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없어요. 그럼 작동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라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말잖아요. 근데 자바는 이거를 끔찍히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객체랑 그 외부 리모컨이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객체가 일본에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과 얘는요 서로 닿을 수 없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잘 보세요. 버튼 추가했어요. 그 다음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멀리 있는 객체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TV를 끄다 버튼을 만들었어요.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리모컨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정말 꺼진다고 알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자바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거예요. 자바가 객체와 리모컨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은 리모컨에 버튼이 추가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잠깐만요. 버튼이 추가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안전한가요? 그렇죠.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럼 반대 경우 해볼게요. 버튼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일인가요? 아니면은 불편해지는 일인가요? 네. 이거는 여기 리모컨이 있고 여기 TV가 있다 해볼게요. 이번에 버튼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씩 제거합니다. 이거는 자바가 뭐라 안 해요. 왜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냥 불편해질 뿐이에요. 네, 일단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자,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클래스 이렇게 해볼게요. 무기. 그 다음에 클래스 칼 무기 A 무기 뉴 칼. 자, 위 코드는 항상 이 말이 수긍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바꾸는 것. 이 말은 여러분 항상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바꾸는 데는 버튼을 넣을 일은 없고 뺄 일만 있다는 거예요. 보이드 공격.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 리모컨이 칼 리모컨보다 버튼 개수가 많을 일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게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이니까 여러분 항상 얘는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무리 여러분 버튼을 많이 넣어요. 그래봤자 무기가 칼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항상 칼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을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바뀌는 거는 뭐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칼 리모컨 버튼 몇 개? 무기 리모컨 버튼 몇 개? 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바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버튼만 뽑으면 되죠? 이것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버튼 뽑는 거에 대해서는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하고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버튼 몇 개짜리 무기? 아, 죄송합니다. 버튼 몇 개짜리 리모컨이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건? 두 개. 원래 버튼 세 개짜리 리모컨이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버튼이 하나가 빠져야 되죠. 여러분, 여기 안에 버튼 몇 개짜리 들어있다고요? 자, 여러분, 얘는 무슨 변수예요? 무기 변수죠? 그러면 요 안에 뭐밖에 못 들어가요? 무기 리모컨. 무기 리모컨은 버튼이 몇 개?
여기는 원래 3개였는데 여기 들어가면서 버튼 한 개를 잃어버렸죠. 여전히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2개짜리.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버튼 몇 개짜리밖에 못 들어가죠? 칼리모콘밖에 못 들어가요. 칼리모콘은 버튼 몇 개짜리? 여러분 이거는 버튼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얘는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죠? 칼이랑 연결 가능하죠. 여러분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무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무기 리모콘이지만 여전히 칼이랑 연결되어 있죠. 여기 있는 리모콘이 여기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오류 날 거예요. 여기서는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수동형 변환. 수동형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는 자동으로 안 해준다는 뜻. 자동으로 안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개발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자,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쓰세요, 여러분. 뭐라고 쓰시냐면은 이 코드가 항상 안전한 이유를 메모장에 쓰시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설명. 자, 여러분 이거는 버튼 몇 개짜리가 버튼 몇 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자바가 우리가 딱히 이걸 붙여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니다. 마치 뭐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안 하는 이유랑 똑같죠. 5가 5.0으로 바뀌는 거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자동형 변환 해주는 거고 칼리모콘이 무기 리모콘으로 바뀌는 건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반대로 자 칼 A 칼 자 여러분 오류 날까요 안 날까요? 변수 만든 것만으로 안 나죠? 자 오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뭐밖에 못 들어간다? 칼 리모콘. 얘는 우리한테 뭘 줘요? 칼 리모콘. 여기는 버튼 3개짜리밖에 못 들어가요. 버튼 3개짜리 리모콘이죠? 문제없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리모콘이 이리로 복사된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버튼 몇 개짜리? 여기는 버튼 3개짜리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버튼이 뭐가 있다? 공격, 방어예요. 근데 여기 칼에 들어있는 거는 공격, 방어, 칼을 갈다. 한마디로 얘는 지금 결격 사유가 있죠. 버튼 한 개짜리, 그쵸? 버튼 하나가 역사예요. 그래서 안 된다. 왜냐하면 자바의 문법 선생님은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창은 무기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창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몇 개? 그쵸? 이거 보고서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두 개. 자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그쵸? 여기에는 버튼 두 개짜리가 들어가고 이 리모컨은 버튼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창은 뭐다? 무기이다. 이 변수는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다? 무기랑만 연결 가능하다. 칼은 무기예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창은 무기예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요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건 비록 무기 리모컨이지만 어떤 객체랑 연결돼 있죠? 창이죠, 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자, 여러분,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생긴 거는 무기 리모컨이지만 여전히 창을 가리키고 있죠?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버튼 개수가 늘어요, 안 늘어요? 어떤 버튼이?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칼을 갈다, 공격, 방어 버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누굴 가리키고 있다? 창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창객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격과 방어밖에 없죠. 자바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뭐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격 버튼에 대응되는 기능이 창에 있어요. 방어한다고 해볼게요. 가능할까요? 돼요. 그런데 정말 얘가 곤란해야 할 만한 그런 요청, 바로 버튼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눌러본 거예요. 자, 근데 칼을 갈다라는 메시지가 얘한테 날아가죠? 얘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코드만 보세요. 여러분, 이 코드를 보는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은 이게 된 건 줄 알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칼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리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개발자 믿고서 그냥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 리모컨을 무슨 리모컨으로 바꿨죠? 칼 리모컨으로 바꿨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가 발생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는 되게 방금 되게 어려운 얘기였고, 이거는 저희가 2, 3일에 걸쳐서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요건 일단 빼고, 요걸 해야 되는 이유, 요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죠? 요걸 해야 되는 이유, 자바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대신해주지 않아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거,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뭐죠, 여러분? 자바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 정확히 말하면 자바 컴파일러죠. 컴파일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자바의 문법 선생님이라고 보면 돼요. 네. 문법 체커. 이해되시죠? 자바 컴파일러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런 거. 또 뭐가 있죠? 이런 거. 얘가 안전한 이유는 뭐예요? 정수가 실수로 변해봤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가 항상 버튼 개수가 많기 때문에 버튼 개수가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항상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요건 가능한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